안녕하세요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 여러분께서 정말 많이 질문해 주시는 화면에서 보이시는 빨간색 비행기가 슝 날아서 안개를 퍽 터뜨리는 스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스킬은 어디서 얻을 수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. 이런 식으로 비행기가 전투 초반에 슝 날아서 안개를 펑 터뜨립니다. 보이시죠? 이 스킬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? 이 스킬은 화면에서 보이시는 유람선을 클릭하셔서 여러분의 아일랜드에 들어가 보시면 비행기 박물관이라는 건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이 비행기 박물관을 클릭해 보시면 특수 스킬 공습의 발동으로 전투 개시 후 초반 20초 동안 적군의 전체 병종의 공격력을 감소시킵니다. 두 번째로 또 다른 스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빨간색 연꽃 무늬의 스킬, 이거는 또 어디서 얻을 수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상대방 같은 경우, 즉 방어하는 파란색 병사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원이 그려져 있지만 공격 쪽 병사들은 빨간색 연꽃 무늬 형상이 버프가 주어지는데요. 이거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이 특수 스킬은 마찬가지로 아일랜드 영화관에서 얻을 수 있는데요. 영화관의 스킬을 클릭을 해보시면 특수 스킬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특수 스킬 수호. 전투 개시 후 초반 10초 동안 중거리 및 원거리 병종 중 유닛 수가 최대인 2개 병종에게 자체 공격력 3%의 실드가 부여됩니다. 그래서 공격력 대비 방어막이 추가로 부여되는 스킬이고 타이탄의 파란색 수호 스킬과 중첩되기 때문에 아주 효과가 높은 스킬입니다. 이상으로 오늘 두 가지 항목에 대해 알아봤어요. 본 영상이 여러분의 게임 생활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 연맹에 많은 홍보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안녕.